김태환이 공을 잡으면 여기서 김태환이 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크로스죠. 크로스 플레이예요. 네. 조규성의 위치를 봐요. 돌아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나가서 김태환이 결국 롱크로스를 올려줘서 앞에 하나 둘 세 명이 건너가 지면 이거를 자기가 뛰어들어가면서 점프 높게 올라타서 헤딩을 놓겠다는 거예요. 가나돈처럼. 이 입만 맞은 크로스가 한 경기에 몇 번 오겠냐는 거야. 오영규가 여러분들 경기를 뛰어도 답답한 모습 나오는 거는 팩트일 거예요. 허나 오영규가 뛰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라는 거야. 무슨 공이든 다 컨택을 하려고 일단은 붙고 본다. 조규성 선수가 골을 못 넣는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격이 답답한 이유. 자, 지금 공이 이렇게 공격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주된 전술은 조규성이 이렇게 나와주고 손흥민이 뛰는 거였어요. 그럼 이 뒷공간을 보고 때리는 거, 이걸로 이제 득점을 가져가려고 해요. 그쵸. 근데 이렇게 때렸을 때 손흥민이 공을 여기서 받아봤자 어차피 손흥민 선수의 속도를 조규성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강인이 여기서 이거 따라 들어오면서 손흥민 크로스 받아먹을 수 있냐? 없어요. 네. 고로 이 볼은 정말 이 사이드에서 손흥민이 이렇게 돌아나가는 거 보고 이렇게 그냥 1대1 찬스 나게끔 넣어주는 볼이 아니면 손흥민이 여기서 이렇게 뛰는 거 여기다 넣어주는 게 크게 효과를 볼 일이 많이 없습니다. 고로 손흥민이 애초에 조규성이랑 투톱을 이루고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요게 일단 의미가 없다는 거고, 두 번째, 자, 여기서 김민재가 볼 넣어준 거에서 요 장면은 그냥 아쉬웠던 장면이에요. 네. 오프사이드 걸린 건 맞는데 스트라이커라면 여기서 적어도 슈팅까지는 나왔어야 된다. 그쵸, 마무리가 나와야 됐다. 가드 컨트롤하고 들어간 거 이제 수비수한테 뺏기는 장면 나오죠, 사실상.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아쉬운 부분이에요. 뭐 근데 요런 장면 여기까지는 오케이다 이거야. 자, 진짜 왜 골을 못 넣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장면들이에요. 지금 김태환한테 이강인으로부터 볼이 갑니다. 김태환이 공을 잡으면 여기서 김태환이 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크로스죠. 크로스 플레이예요. 네. 조규성의 위치를 봐요. 돌아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나가서 김태환이 결국 롱크로스를 올려줘서 앞에 하나 둘 세 명이 건너가치면 이거를 자기가 뛰어들어가면서 점프 높게 올라타서 헤딩을 놓겠다는 거야. 가나전처럼. 이 입만 맞은 크로스가 한 경기에 몇 번 오겠냐는 거야. 상대가 그리고 4백이야? 아닙니다. 5백이에요. 그러면 조규성 선수는 원톱이에요. 사실상 투톱이긴 한데 손흥민이 프리롤이라는 걸 가정했을 때 조규성은 원톱이에요. 원톱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가장 가까운데 잘라먹는 게 원톱이에요. 뒤에 있는 걸 먹는 게 원톱이 아니라 크로스가 올라올 때 니어포스트로 가서 가까운 거 잘라먹는 게 원톱이에요. 근데 규성 형은 여기서 뒤로 도는 것만 해요. 자, 보세요. 공격이 진행이 되고요. 김태환이 크로스를 올리려고 할 때 손흥민의 욕을 자르고 조규성이 뒤에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수두룩해요. 그래서 결국 크로스가 올라오지 않았고 패스가 이어지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아쉽게 이제 공격이 무산됐어요. 이 장면 똑같이 김태환 선수가 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김태환 선수가 쳐놓고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인데, 자, 이 장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없어요, 조규성이 여기. 뒤에서 들어오고 뒤에서 뒤로 오면서 또 딸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조규성 선수의 잘못도 있는데 클린스만의 잘못도 많다는 거야. 근데 내가 조규성이라면 이렇다 이거야. 아, 내가 뒤로 이렇게 돌아봤자 크로스가 안 올라와.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잘라 먹어. 앞으로 잘라야지. 어차피 해도 축구잖아. 내가 비판받고 있잖아. 내가 골 넣어야 되잖아. 그럼 잘라 먹어야지. 그리고 결국 넘어가죠, 공. 네. 왜? 손흥민이 하고 정우영이 헤딩하고 이재성이 헤딩하러 들어가니까 골이 들어갈 리가 있겠냐는 거야. 10번은 20번 크로스를 올려도. 자, 크로스를 김태환이 이제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어디 있어요, 조규성? 제일 왜 뒤에 있냐는 거야. 이번에 또 내려가서 플레이를 만들어주고 올라가. 만들어주고 올라가도 잘라야지. 왜 여기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김태환이 머뭇머뭇 오는 크로스 거린 이유가 조규성이 안 보이니까. 근데 이게 또 자르기 애매할 수도 있는 게 소니가 이미 앞에 서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조규성이 먼저 들어가야지. 이런 거. 그러면 자리가 겹쳐버려서 또 뭐라 할 거고. 그러니까 소니는. 조규성이 먼저 들어가면서 소니가 이건 뒤로 돌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경기를 보면서 파이어백이잖아. 네. 손흥민이 헤딩을 잘해? 못하죠. 형 이런 건 내가 앞에서 따줄게요. 형이 세컨볼 먹어요라는 말을 해야지. 요 장면도 이강인이 사이드에 있죠. 안으로 들고 들어와요. 아이고 들고 들어와서 결국에 손흥민 넣어주는 게 우리나라의 전술이다. 네. 손톱을 볼 때는 요것만 보는데 여기 5백 상대로 쉽냐 이거야. 그쵸. 어려운 전술이다라는 거죠. 자, 이 장면도 보세요. 결국에는 크로스가 올라오는 장면에 조규성 어디 있습니까? 뒤쪽에 있죠. 왜 여기 있어? 네. 못 들어오는 거면 이 두는 도대체 왜 들어와 있냐는 거야. 그냥 이거는 본인이 뒤에서 들어오면서 헤딩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그게 난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라니까. 이거는 본인이 이 맛 좋은 크로스 먹고 싶은 거야 그냥. 그쵸. 이건 욕심이 없는 거야. 골 넣겠다라는 의지가 안 보이는 거야. 네, 덴마크 나서 리그에서 저렇게 움직여서 골 많이 넣어요. 그리고 이 장면도 보세요. 크로스가 올라오는 장면이죠.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단 한 번을 앞
앞질러서 여기를 먹으려고 드는 경우가 없다는 거야. 단 한 번의 움직임이 없다는 거야. 이 앞을 가로질러 가서 여기를 니어포스트를 공격한 장면이 없어. 이 키가 크고 헤딩 능력이 좋은 선수가.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이 장면도 봐봐. 여기서 크로스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어딨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네. 여기 있잖아. 네. 여기서 그냥 쭉 올라오는 거, 높게 올라오는 거 내려 찍어서 그냥 받고 싶은 마인드가 사로잡혀 있는 건데, 이런 장면이 안 나오잖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지 움직임을. 네, 잘라야죠. 어, 난 그게 아쉽다는 거야. 근데 이러면서 여러분들 또 장면 연결됐을 때 조기성 애초에 움직임이 어디로 가? 뒤로 가죠. 뒤로 가잖아. 네. 맛 좋은 크로스를 먹고 싶다는 거야. 이건 자기가 본인이 맛 좋은 크로스 먹는 거에 손흥민 지금 위치 예를 들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잘라줘야 돼. 손흥민이 여기 있든 없든 뭐 상관없이 적어도 경기를 보면 잘라 들어가는 장면이 자주 나와야지. 근데 이거는 맛 좋은 거 먹으려고 돌아간다는 거야. 맛 좋은 크로스. 어, 그러니까 못 넣어. 근데 이거는 좀 문제인 게 아무도 안 잘랐어요, 방금 장면은. 어, 자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들. 크로스가 올라올 때 20번 누굽니까? 오영규죠. 네. 봐, 간절함이 이런 거야. 자르네요. 이 오영규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기성이랑 비슷한 위치라고 볼 수 있죠. 네. 맨 뒤에 있어요. 5백이라 치면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사이에 있는 게 오영규예요. 네. 움직임 봐요. 지금 어느 순간 가로질러 들어가서 두 번째와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까지 들어갔죠. 그리고 김태환이 이제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이 나와요. 잘랐었다라는 거예요. 앞서 있네요. 앞서잖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똥싸움이 애매하게 나고 떨어지는 거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도 네. 온다는 거야. 뒤에 있는 거는 미드필더들한테. 지금도 볼 들어갈 때 뭐해? 본인이 앞서서 뛰어들어가면서 요 둘 사이에서 싸움 가져가지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싸워주고 이 싸워주는 볼에서 황희찬한테 볼이 떨어지는 거고 찬스가 생기고 어, 요 가운데서 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최대한 사이드가 아니라 가운데에서 싸워줘야 된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잘라야 된다는 거지. 자, 요 장면도 보세요. 사이드에서 손흥민이 살려줬고 시찬이 형 뛰어들어가는 장면이죠. 오영규 지금 어디로 가? 첫 번째 수비 앞으로 쓰고. 멀리 가. 네. 처음에 멀리 가잖아. 여기서 네. 보면은 일부러 오영규가 가는 척하다가 일로 들어가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비가 상대가 끌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시찬형이 크로스 올리려고 준비가 되니까 뭐하냐? 잘라먹잖아. 이 잘라먹는 스트라이커가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크로스를 올리고 뭘 하고 해도 골이 안 들어가는 거야. 조규성이 지금 맞춤 크로스 먹고 싶은 거야. 움직임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크로스가 어떻게 올라오든 그 공을 따기 위해서 움직임을 가져가기보다는 내 머리에 맞춰줘라는 약간 느낌으로 뛰고 있다. 내가 먹고 싶은 크로스만 먹고 싶다는 거야 지금. 이 장면 그래서 PK 얻은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이 장면 애초에 안 보여. 왜? 뒤로 가는 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뒤로 가는 척을 하다가 올라가는 장면에서 아! 잘라야지. 잘라서 PK 얻잖아. 짧으니까 어. 크로스가. 혹은 크로스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크로스가 올라올 가능성이 많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스트라이커야. 그럼 뭐해? 항상 앞으로 잘라줘야 돼. 왜 잘라줘야 되냐? 내가 잘라줌으로써 수비수들이 어떻게 돼? 라인을 내리게 되고요. 이 크로스가 만약에 뒤로 가게 된다고 한들 그거는 뒤에서 세컨볼 따로 들어오는 선수들이 먹어줘야 되는 거지. 그쵸. 조규성은 지금 냉정하게 요 위치에 있었을 거야. 네. 자, 그리고 나서 손이가 이제 PK 넣었던 장면이고 얼마나 간절하면 이 튀어나온 것까지 나도 한 골 넣겠다 하고 넣겠냐고. 간절한 거야.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도 손흥민이 사이드에 더 치고 나가는 장면 나와요. 손흥민이 크로스를 올리려고 하죠. 네. 뛰어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자, 얼루 들어와요. 안으로. 앞으로 가로질러 와서 이거 어떻게든 건들려고 하잖아요. 조기성 선수는 여기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있거나. 이게 정확하게 올라와서 쉬운 걸 놓겠다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맛 좋은 맛. 어, 이래서 나는 오늘 경기 딱 보고 느낀 거야. 형규가 뛰어야 돼. 형규가 대표팀에서 아직 조규성보다 부족한 건 사실이야. 오영규가 여러분들 경기를 뛰어도 답답한 모습 나오는 거는 팩트일 거예요. 허나 오영규가 뛰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라는 거야. 무슨 공이든 다 컨택을 어. 하려고 일단은 붙고 본다. 그래서 조규성이 몇 장면을 보여준 적이 있어. 여기서 터치가 좀 길어가지고 쫑싸움을 간신히 이겼어. 그리고 나서 조규성이 보여준 움직임 봐봐. 이런 게 경기 내내 나와야 돼. 지금 요 상태라면 볼이 쥐어졌을 때 사실상 이거 누가 뛰는 게 맞아? 손흥민. 흥민이 형이 뛰고 조규성이 뒤로 가는 게 맞잖아. 네. 근데 조규성 움직임 봐봐. 이번에 간절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손흥민 가로질러서 자기가 뛰지. 그리고 나서 뭐해? 이거 골 먹으려고 앞으로 뛰었는데 크로스가 안 좋았어. 이런 장면이 계속 나왔으면 나는 조규성을 인정했을 거야. 저 장면은 좀 좋네요. 소니가 있든 없든 그냥 골 넣기 위해서 네. 골대로 들어가네요. 나는 그럼 인정했을 거예요. 네. 자, 이 장면 또 보세요. 지금도 사이드에서 공 연결되고 조규성 선수가 이제 뛰어들어가는 장면 나왔어. 패스 들어와. 자, 지금 이게 뒤로 가는 게 아니잖아. 네, 잘라먹는 본인이 잘라먹는 거야. 그러니까 수비수를 어떻게 돼? 뒤로 탈라인 내리게 되면 뒤에 들어오는 선수들도 컵백 먹기가 쉬워지잖아.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본인이 조금 욕심을 내려고 하다가 결국 패스가 아니어지면서 뺏기면서 코너킥이 됐던 장면이고 아쉬워하는 장면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조규성이 경기 내내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다 하면 나는 이거는 조규성 탓이 아니라고 생각해. 더 많은 찬스가 왔을 수도 있죠. 뒤에 그치. 있었을 시간을 만약에 다 잘라 먹었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라도 걸려서 간절함이 통해서 들어갔을 수도 있고. 어,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장면 봐봐. 처음으로 5백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스트라이커 사이에 있죠. 그리고 나서 서령우가 오버래핑을 나갔고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조기성이 뭐합니까? 잘라먹죠. 리오포스트로 자른 첫 장면에서 어떤 게 나와요? 멋진 헤더. 헤딩이 나와서 골이 들어갈 뻔했다는. 아... 첫 번째 스트라이커라면 앞을 잘라주는 게 맞고요. 이걸 조기성이 못하고 있으면 그렇게 경험이 많고 그렇게 대단한 클린스만 감독님이 말을 해줘야 말을 해줘야죠. 규성아 잘라라. 자꾸 뒤로 돌지 말고 가만히만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야 규성아 지금 니오포스트로 공이 몇 개나 가는데 너는 왜 뒤에만 있냐 잘라 먹어라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쵸. 안 나오잖아. 네. 자 지금도 사이드에서 돌파 나오고 있고요. 네. 황희찬이 톱에 있는 상태예요. 네. 자 뛰어들어가는 장면 나왔고 크로스 올릴 때 황희찬도 어떻게 돼요? 잘라먹죠. 잘라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위험한 장면이 나오고 코너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한다는 거야 조규성이 지금.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감독이 진짜 교통정리를 확실히 해줘서 규성아 너는 뒤로 크게 돌아서 넘어오는 이 농볼을 네가 들어가면서 헤딩을 해라. 왜 너의 장점은 제공권이니까 라고 얘기해서 저렇게 움직이는 거면은 애초에 선수들이 크로스가 타겟이 조규성한테 높게 가야 돼요. 근데 그쵸? 전반전에 선수들이 크로스를 올리는 스타일을 보면은 단 한 번도 조규성 선수가 길게 도는 쪽으로 높은 크로스가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규성 선수가 뒤로 움직이는 게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솔직히 지금도 크로스 올라오는 장면에서 우영규 봐 여기 있어 되게 뒤쪽에 있잖아 어떻게 보면 이거 어떻게 하는지 봐봐 여기까지 와가지고 크로스가 별로였어 그러니까 골키퍼 차진까지 하면서 넘어뜨리고 미안하다 하잖아 잘라야 된다는 거야 공격수라면 앞을 잘라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감독의 지시였을까? 좋게 보면 감독의 지시였으니까 조규성이 뒤로 돌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 왜 오영규나 황희찬 뒤로 안 도냐는 거야 그렇다고 클린스만이 이 둘한테는 야 너네는 무조건 앞으로 잘라란 말을 했을까? 안 했어 난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 에이. 이거는 조규성 선수가 본인이 맛 좋은 걸 먹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골을 그리고 있는 거야 지금 아 들어가면서 다 떨어오는 거 뒤에서 또 돌아가지고 뛰어들어오면서 높게 올라타가지고 그냥 한번 폭격하고 싶은 건데 내려놔야 돼 그걸 여기 맞고 들어가도 골이고 무릎 맞고 들어가도 골이고 태클해서 들어가도 골이고 내가 뛰어들어가서 내 어깨 맞고 들어가도 골이야 그렇게 첫 골 터뜨려놓고 합이 점점 맞아갈 때 그렇게 골을 넣으려고 하면 내가 이해라도 하겠어 아니면 우리나라가 크로스를 올릴 때 일부러 김태환이나 이런 선수들이 깊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낮은 위치에서 애초에 킥을 때리는 게 구질이 감아 때리는 크로스가 아니라 킥 구질로 때리면 조기성이 뒤에가 있는 거 이해한다 이거야. 그쵸. 근데 구질 자체가 감아서 올리는 크로스인데 이 감아서 올리는 크로스가 과연 완벽하게 이 파포스까지 올 수 있을까? 5백인데? 골키퍼도 나올 거고. 골키퍼도 나오는데? 불가능하다 봐야 돼. 그쵸. 뭐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 있었을 때 그때 그 기억을 되살려서 자꾸 크게 도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표팀의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선수들이 크로스 올리는 타입을 딱 보면 한 10분에서 15분 뛰면은 짧다라는 게 좀 느껴지면은 가끔은 또 짧게도 잘라야 되고 그리고 요 장면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짧게 잘랐을 때 어쨌든 제일 위협적인 찬스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조기성 선수한테.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해서든 이 공을 내가 컨택을 하겠다라는 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계속해서 좀 내가 하기 좋은 볼들을 받기 위해서 돈다는 게 아쉽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니오포스트 잘라 먹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난 이 시점에서 오영규다. 황희찬 톱으로 가든 손흥민은 그러니까 투톱 안 되는 것 같아. 이 포포투는 더 이상 가면 안 되고 네. 그냥 손흥민 왼쪽에 빼서 다흥민으로 흔들고 이강인은 오른쪽으로 빼서 우강인으로 흔들고 앞에는 황희찬 톱 나서 자르고 황희찬으로 하다가 부족하면 오영규까지 넣어서 투톱으로 가면서 계속 잘라먹고 이게 맞지? 계속 지금 뒤로 가면서 헤딩 따려고 하고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스트라이커가 현재 아시안컵에서 큰 역할을 해낼 수는 없다. 그죠 우승을 하기 위한 팀의 스트라이커로서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요거는 나는 이번 경기까지는 조기성 선수에게도 그런 기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건 아니었고 하프 찬스들만 나왔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경기는 상대가 완전히 5백으로 내려앉은 이 시점에서 딱 한 번 정도 그 움직임을 했다는 거 나는 거기서 이거는 생각을 되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봐 조기성 조기성 선수가 생각을 되게 잘못하고 있다 아 이거는 내가 맛좋은 골 내가 원하는 볼을 받아서 골을 넣겠다가 아니라 아 지금 구질이다 이러니 이렇게도 움직여 봐야지 그러니까 이거야 8번째 복권은 5만원이라도 되겠지 그러니까 45,000원 썼어 벌써 근데 또 5만원 쓰는 거야 5만원짜리 하나만 되면 5만원이니까 계속 라스트 복권 긁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볼은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뛰다가 끝나는 거야 경기가 그쵸 아쉽죠 근데 조규성 선수가 이런 그 장면들을 아마 대표팀에 있는 분석관들이 좀 자료를 줘야 돼요 너가 이렇게 뛰었을 때 이런 찬스가 생긴다 그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냐 그래서 이래서 조규성이 여러분들 골을 못 넣고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좋은 기회를 못 만들어내고 좋은 찬스를 못 만들어내고 있는 데는 이런 것 때문이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앞을 잘라먹지 않고 있다